11화에서 의식을 되찾은 홍만대는 몰래 병원을 빠져나간 후 모슬이 때문에 멀리했던 큰아들 홍범석에게 전화를 걸어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며 사과를 한 후 비자금이 있는 곳을 알려줄 것 같습니다. 10화에서 수소문 끝에 홍만대가 있는 병원을 찾은 그레이스고가 홍범자와 함께 병원에 도착하는 순간 모슬이의 전화가 걸려왔고 그레이스고는 아직 병원을 찾지 못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모슬이를 속이려고 했지만 바로 다음 장면에서 모슬이 또한 이미 병원을 찾아냈다는 것이 밝혀졌죠. 하지만 홍범자도 모슬이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태가 일어났으니 바로 혼수상태에 빠져있던 홍만대가 마침내 정신을 차린 것인데요. 그동안 모슬이는 홍만대가 계속 정신을 차리지 못하도록 그에게 약물을 주입하고 있었는데 윤은성이 홍만대를 빼돌려버린 후 더 이상 약물이 주입되지 않으면서 홍만대가 다시 의식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홍만대를 간호하던 간병인이 윤은성의 전화를 받고 홍만대의 상태를 보고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마침내 의식을 찾고 눈을 뜬 홍만대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고는 즉시 병원을 탈출하죠. 만약 자신이 정신을 차렸다는 걸 모슬이 모자가 알게 되면 이번에는 또 무슨 꼴을 당할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정신을 차린 홍만대는 그동안 모슬이에게 속아 넘어가 가족들에게 소홀했던 지난 날을 반성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그가 가장 후회한 것은 바로 큰아들인 홍범석을 내친 것이었습니다. 4화에서 홍범석은 홍범자의 도움을 받아 겨우 홍만대를 만날 수 있었죠. 하지만 홍만대는 오랜만에 만난 큰아들을 보자마자 호통을 쳤습니다. 네가 혼자만 살겠다고 나를 검찰에 팔아넘긴 후에 이사놈들과 한편이 돼서 회장 자리를 차지하려 해놓고는 이제 와서 감히 용서를 받으려고 하냐는 것이었죠. 그러자 홍범석은 아버지가 저한테 횡령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 한다는 소리를 듣고는 욱하는 마음에 그런 짓을 저질렀다며 용서를 구했는데요. 사화에서 홍만대는 아들의 얘기를 들을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었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매달리는 홍범석을 매정하게 내친 후 자리를 떠나버렸는데 뒤늦게 생각을 해보니 어쩌면 홍범석 또한 자신처럼 모슬이에게 속아 넘어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홍범석에게 전화를 건 홍만대는 예전에 내가 너한테 횡령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 한다는 말을 해준 사람이 혹시 모슬이가 아니었냐는 질문을 했고 홍범석이 그렇다는 대답을 하자 자신과 큰아들의 사이를 갈라놓은 것 또한 모슬이의 계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홍만대는 내가 그동안 여자에 미쳐서 아들인 너를 믿지 못하고 큰 상처를 줬다며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는 내 실수로 장남인 너에게 물려줬어야 할 퀸즈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버렸으니 그동안 내가 모아둔 돈이라도 물려주겠다며 퀸즈가의 그 누구도 모르고 있던 비자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홍범석에게 알려주고는 세상을 떠나게 되죠. 비자금의 힌트가 숨겨진 곳은 바로 오래전 홍만대가 훗날 퀸즈를 물려받을 자신의 큰아들에게만 몰래 알려준 패닝룸이었습니다. 5화에서 지하를 통해 모든 집으로 갈 수 있는 퀸즈타운의 구조에 대해 설명하던 홍수철이 이 집에는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비밀 공간도 있다고 말하며 처음으로 패닝룸의 존재가 밝혀졌었죠. 어린 시절 홍범석은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가족들 중 누구도 모르는 숨겨진 비밀 장소로 가게 되었는데 이때 홍만대는 아들에게 훗날 네가 퀸즈를 물려받았을 때 만약 정말로 위험한 순간이 오면 그때 이 방을 찾으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홍만대는 바로 그곳에 있는 비밀금고에 비자금이 숨겨져 있는 계좌와 그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적은 문서를 숨겨둔 것인데요. 그렇게 홍범석은 아버지에게서 비자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듣게 되지만 지난날 욕심을 부리다 가족을 잃고 오랜 시간 후회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그는 욕심을 부리며 비자금을 혼자 차지하는 대신 그 돈으로 가족들을 돕는다는 선택을 하게 되죠. 이미 홍범석도 다른 사람에게 퀸즈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홍범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내게 남겨주신 것이 있다며 힘을 합쳐서 아버지의 유산을 되찾자고 제안합니다. 만약 윤은성이 비자금을 먼저 발견하면 그걸 가로챌 준비를 하고 있던 현우는 홍범자가 전해준 뜻밖의 소식을 듣고는 윤은성보다 먼저 비자금을 얻는 데 성공한 후 반격에 나서게 될 것 같네요.